절입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21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국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두 번째 왕은 참 처음에 치리를 잘하고 아주 훌륭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부해지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래서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돼서 이제 이 별궁에 따로 이렇게 거해야 되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마친 왕이 이제 두 번째 소개하는 우시아라는 왕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왕은 역대하 33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번에 세 번째는 이 므낫셋 왕에 대한 건데, 그가 지은 죄는 진짜 악해서 주변의 나라의 여러 나라들의 그런 악보다도 더욱 심했더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 세 왕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고대 이 유대 왕국에서, 이 세 왕은 공통적으로 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 남왕국 유다에서 통치했던 세 왕이었습니다. 그들한테 이들이 어떤 육체적으로 눈이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이 유산과 책임에 대해서 이 눈이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왕들은 다 이 다윗 왕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왕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유대 왕국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눈이 이렇게 멀었어요. 그리고 이 세 왕들은 모두 다 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다윗의 후손인 자신들을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세 왕은 어쨌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런 어떤 자기들을 왕으로 삼은 그 지위를 보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들이 그 실패했는지 이 눈먼 세 왕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 한번 우리들이 함께 영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이 여람, 첫 번째 생각했던 여람 왕은 이 조상들이 물려준 경건한 유산에 대해서 눈이 멀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우시아 왕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 이외의 역할을 이렇게 하려고 애썼던,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어떤 역할에 대해서 눈이 멀었던 그런 왕이었고, 므낫세 왕은 바로 자기 직전에 그 훌륭했던 아버지와 그 선왕 할아버지 그때 일어났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놀라운 사건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등진, 이 역사에 대해서 눈이 멀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이 부분을 함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장 20절에 이렇게 보면 이 여람 왕에 대해서 보면 그는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까 저희들이 읽어본 대로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자라고 그의 생애를 갖다가 딱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면
그의 무덤에 사람들이 세운 묘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묘비에 뭐라고 쓰시냐면 이 사람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자다. 아마 여러분들 세상을 떠나셨는데 여러분들의 묘비에다가 아, 그 사람 참 잘 죽었다. 참 시원한 사람이다. 그렇게 써놓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어떻게 평가했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참 시원해. 잘 갔어. 어떻게 보면 여호람은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마쳤다고 하는 거죠. 아마도 여람이요 그 선대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랐다면요 이 비문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 바로 앞에 아버지는 아주 이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 평가하신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고요. 물론 그도 이 실수를 했지만 그 다음에 그 이전에 할아버지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아사 왕이었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여기 관련된 참고 말씀들을 찾아보시면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이런 아주 좋은 분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경건한 유산을 이렇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랑스러운 유산에 대해서 눈이 멀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는 그 형제들이 있어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들한테 내 왕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주변의 왕권에 도전하는 경쟁자들을 조직적으로 다 죽여요. 심지어는 자기의 육신의 친형제들까지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따르는 아내를 이렇게 유다에서 택하기보다는 이방의 악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방 나라에서 왕비를 이사벨을 이렇게 이사벨 왕하고 아합 왕의 그 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여자를 갖다가 아달랴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방의 풍습을 계속 받아들인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이방 여인과 이렇게 하면서 거기로부터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경건한 유산을 이어받기보다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에 거기에서부터 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 악한 행실을 따르고 자기만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의 그런 잘못된 악습과 종교적인 음행을 따르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이 그의 생애가 아끼는 자 없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그 인생이 맞춰졌습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가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당신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런 경건한 길을 떠났으니까 돌이켜라 하고 경고를 했지만 그걸 무시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지만 무시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경고대로 그가 고통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을 했었는데 그것이 현실화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그가 죽은 죽음에 대해서는 지금 창자가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아주 평범한 죽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물론 우리들이 그것이 의학적으로 뭘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창자가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은 오늘날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암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때 보면은 이 창자가요 이제 저건 대장암 이렇게 걸린 그 분을 이렇게 잘라 나온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걸 확인을 시켜주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근데 진짜로 이 창자가야 이 암이 밖으로 뚫고서 이쪽 반대편으로 이렇게 밀고 나와서 이 뚫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간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한 걸 봤는데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간 어떤 그런 끔찍한 그런 것으로 그의 생애를 이렇게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호람 왕은 끔찍한 그런 죽음의 날까지도 이 경건의 유산과 그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눈이 벌어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호람 왕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참 잘 이렇게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성장하면서 이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서 그냥 부모님들이 참 주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으로서 그걸 보고 다 이렇게 배우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철학과 어떤 그런 걸 받아들이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참 부모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면서도 그런 걸 다 부모님들이 겪은 걸 보면서도 떠나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들이 가고 간 길을 가고 싶지 않아. 예수님 믿어서 저렇게 가난하게 찌질이 살고 싶지 않아. 아, 나는 진짜 돈 벌어서 나는 진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그냥 온통 자기 생애를 걸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인 그런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형편없어 보이고 왜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왜 못 누리고 살아야 되죠? 아, 나는 하나님 믿고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떠나는 자녀들도 있어요. 바로 여람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생애를 우리들이 참 유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이런 경건한 유산에 눈을 멀게 하는 주인들이 바로 우리 주변이 다 물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 돈이 많고 그런 걸 가지고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옷도 사고 모든 어떤 이런 것들 그런 누리면서 사는 그런 이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 주변에 이 여왕과 같은 우상은 아니지만 영적인 우상들이 우리들 주변에 우리의 마음에 이 영적인 눈을 이 경건한 유산에 대해서 멀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은 그냥 있으면 쓰고 즐기고 또 이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누르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런 사회에서 어떤 면에서 진짜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라도 때때로는 그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되는 제 자신도 이런 부분들이 부닥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내 남은 생애를 또 이렇게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아야 되나? 아, 좀 더 편하게 살 수는 없을까? 뭐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아, 나도 그동안에는 그냥 섬긴다고 섬기지 않았나? 이제부터는 조금 더 그냥 좀 편안하게 하다가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런 거에 사로잡히게 될 때 제 영안도 이렇게 밝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좋은 이런 부모님들이나 경건한 장로님들이나 모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 그런 분들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운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배워온 또 받아들인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지식의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 계속 세워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들, 교사들, 장로님들이 남긴 그런 의로운 삶의 본을 우리가 계속 따라갈 때 우리 경건의 유산에 대해서 눈이 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안을 밝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은 역할에 대해서 눈이 먼 왕인데
우시아 왕은 역대하 26장에 보면 사실은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선한 왕의 한 명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주 잘 다스렸어요. 비전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백성들의 기술적인 지식, 기능, 유대에 있는 그런 모든 자원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그렇게 사용하여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유다가 굉장히 부강하게 될 수 만든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우시아가 하나님의 그런 귀한 도움을 얻어서 강성해졌다 그랬어요. 그때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해지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슬픈 한 말씀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보라고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는 동기가 선한 동기였을지도 몰라요. 아,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한번 제사를 드려보겠다. 어떤 그런 생각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교만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멀게 만들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는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분향하는 것이 허락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자기가 들어가서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그런 데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왕으로서의 신분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선택한 대로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용감한 제사장들이 딱 막아서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를 했지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내가 참 너무 지나쳤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께서 왕을 자기로 왕을 삼으시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아름다운 기회가 참 있었는데 자기가 왕국을 하나님이 그래서 또 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강성하게까지 하셨는데 감사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섬기기보다는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지 않은 그런 역할까지 해보려고 했던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이 역할에 대해서 눈이 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가 이제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 반대를 하니까 노를 발했잖아요. 그때 갑자기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이 교만과 주제넘음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만한 왕을 문둥병으로 낮춰주신 그래서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문둥이로 살다가 죽게 되는 그래서 모든 왕권도 행사하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접촉할 수 없는 외롭게 그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됐던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에 대해서 눈이 먼 것에 대해서 우시아가 그 대가를 지불했다면 우리도 만일에 우시아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나 사회나 가정이나 여기에서 진짜 점점 결여되어가고 있는 이 덕 가운데 하나가 겸손의 반대인 이 교만의 반대인 겸손이에요. 사람들이 진짜 교만하고 교만이라고 하는 정의는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참 세상에서 지금 이 겸손한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잘났죠. 그래서 우리들의 문화를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혹은 네가 되기를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한번 해봐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상관없이 한번 해봐라. 이런 문화예요. 그래서 때때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동일한 교만과 자기 만족의 죄에 굴복한다는 것은 참 불행하게도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에 우리가 절대적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시도하고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결정을 다 내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우린 기도를 합니다. 또 잠재의식 속으로 실제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보다 자신을 더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 한번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내 제 자신에 대해서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있나. 때때로 교회 안에서나 어떤 사역하는 영역 중에도 자신을 더 교묘하게 드러내 보려 하지는 않는가. 아, 물론 아, 겸손한 책하고 아, 난 못해요. 아유 그런 거죠.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숨어서 그렇게 행동하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뭔가 잘해서 내 은사가 특출나서 한 것처럼 자신의 공로로 돌리려 하고 있지는 않는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원하고 있지는 않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지 않은 다른 역할이나 지위를 얻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교만이 우리들 뒤에 숨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에 대한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을 아,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하는 어떤 그런 걸 받아들이고 우리 가운데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이루신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참 필요할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성취해야 될 왕의 역할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가 성취해야 될 어떤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역할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거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지혜로 하나님이 친히 그 계획들을 우리 각 사람에게 계획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 역할들은 가정이시나 교회나 사회에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역할도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어떤 역할 포기하는 것도 안 되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진 그런 역할을 빼앗으려 하는 것 두 가지 다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때때로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예를 들어서 주일학기에서 함께 하는데 어느 참에 참 무용을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그러면 그런 게 괜히 시기심이 나고 그 자매가 더 드러나는 것 같으면 또 마음에 허케니 이상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어요. 어느 형제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또 비교하고 내가 더 잘해보고 싶고 더 말씀 잘 전한다는 어떤 그런 말을 듣고 싶기도 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맡겨주신 어떤 이런 역할, 이런 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의 우리들의 역할은, 부모로서의 우리들의 역할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부모들로서 자녀들에 대한 영적을 본을 보이고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들은 어떤 면에서 부모로서의 그냥 역할보다는 학원에 맡기고 어디에 맡기고 그냥 맡겨놔요. 영적인 교육도 그냥 주일학교에 맡겨놔요. 학생에 맡겨놔요. 청년에 맡겨놔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 대한 훈련 소홀히 하거나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떠맡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일이 자녀들의 본분이에요. 역할이에요. 부모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로는 우리 자녀들이 명령을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세요라고 명령은 안 하지 못하지만 말로는 안 할지 모르지만 행동으로 부모들에게 그렇게 하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자녀들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자들은 인도자들대로 본으로서 인도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양들을 돌아봐야 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융통성 없는 독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진짜 본을 보이고 인도하고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기셨어요.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제님이 한국에 와서 장로 수양회를 하실 때 장로들에게 교훈을 하시면서 우리 장로들이 공동묘지의 묘지기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장로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동묘지의 묘지기들은 어때요? 어떤 무덤에 있는 사람도 공동묘지 묘지기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참참하고 그냥 다 잠잠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묘에 있는 묘지에 있는 사람처럼 참참하고 나는 묘지기로서 그렇게 있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 굉장히 제 교훈이 됐어요. 성도들의 의견 존중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문제만 없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잠잠하고 있어라 이런 식의 태도는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장로들의 역할이 있고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지체들로서 인도자들을 존경해야 되고 그들의 리더십에 무방하게 도전하거나 훼손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7절과 17절에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잘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그들의 나이나 어떤 학벌이나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보다도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도 더 못 배우고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리더십들이 결정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도전하거나 훼손하는 어떤 그런 일을 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시아 왕이 자기 역할을 왕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냐고 제사장의 역할까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장소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에 따라 결정된 대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 다른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만족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대해서 영적으로 눈이 머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과 시기와 적절하지 못한 야망과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 대한 결정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몹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눈이 멀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아닌지 우리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밝은 영안을 갖도록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교만할 때 마치 이 우시아 왕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징계를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두신 곳에서 책임과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기꺼이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끼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 므낫세 왕은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너무 아이러니하고도 놀라운 사실은 역사상에, 유대 역사상에 바로 전 세대에는요,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고 유다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을 맛본 세대였어요. 므낫세는 그걸 다 보고 자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므낫세가 통치를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므낫세는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므낫세 아버지는요, 히스기야라고는 왕이었어요. 그 기간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역대하 30장에 보면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실학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흥의 물결이요, 영향력이 북왕국 이스라엘까지도 휩쓸어서 일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남한국으로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역적으로 부흥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모든 우상하고 산당들 다 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함을 보시고 이 시스기야와 유다, 남한국 유다를 아주 번성케 그렇게 하셨는데 므낫세는요, 그런 거 축복의 손길을 그냥 다 무시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통치기간인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스로 왕 사네립이 많은 군대가 와가지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완전히 북왕국은 멸망을 당했고, 이어서 남왕국으로 와가지고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렇게 포위를 다 했더랬어요. 남한국까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때 이 선지자 이사야가 시스기야 왕한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리고 대적해라, 저항해라고 격려를 했어요. 그래서 시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런 상황을 내어놓고 다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싸움하지 않고 놀라운 승리를 거둔 그런 기적이 하룻밤 만에 천사들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갖다가 다 죽게 했어요. 아마 이때 므낫세는 그런 것을 다 알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왕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기적의 영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겠어요? 한번 형제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영적으로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막 그래고도 떠날 거야? 우린 그런 거 못 보니까 떠나겠지.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보고도 이렇게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그런
기적보다도 더 증거가 므낫세에게 더 필요했을까요? 어떤 면에서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가리는 편을 택한 거나 마찬가지. 자기만 그렇게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백성들마저도 영적으로 눈을 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대신에 이제는 거짓 이방인들 신 그들의 부도덕한 행실을 따르게 함으로써 큰 그 부흥의 결과를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성전에 여러 가지 태양신을 섬기는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음행회가 만들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갖다가 죽여서 희생제물로 바치게 하는 이방인들의 제사 습관을 갖다 막 따르게 하고 이렇게 눈이 멀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왕좌에서 참 이 보좌도 잃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결국은 자신이 눈먼 반역으로부터 그가 이제 이 고통을 당하고 그때 자기가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바라다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과 므낫세와 같은 인도자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사실들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어떤 인본주의를 따르고 인본적인 이 철학을 따르고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기주의와 부도덕과 생명에 대한 존중심의 결여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냉소주의와 우리들 주변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워요. 정말 지도자들이 역사에 대해서 눈이 멀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증거와 이 역사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기적적으로 개입하신 그런 증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눈을 감는 것처럼 일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대다수는 지적 교만에 거짓 신을 숭배하는 데 굴복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공격하고 하나님 말씀의 역사성과 실제성을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떨기나무를 지은 그 김성학 씨가 지은 그 책에 대해서 아실 건데 그분이 그런 자기가 경험하고 그랬던 것을 이 성경학교에 대학에 그 교수를 찾아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출애굽과 같은 설화를 믿으시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신학교 교수라는 알만한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인데 그가 경험한 거 이런 것들을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질문이 당신은 출애굽과 같은 그런 설화를 믿으시나요? 그걸 설화라고 그랬더래요. 그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냥 나와버렸대요. 오늘날 세대가 그런 시대예요. 역사적으로 너무 명백하고 그분이 거기 가서 현장에서 탐사를 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과 연관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설화를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영적인 비전을 희미하게 해서 눈을 멀게 하고 우리 사람들을 혼돈하게 만들고 진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세상에 있어요. 역사의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린 우리 자신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어떤 사건 중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던 것을 경험해 본 일이 있으시나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따라올 때 진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런 일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그런 걸 잊어버리고 언제 하나님이 그러셨던가 하는 것처럼 때때로는 우리들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일도 있고 어떤은 진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서 세워주시고 다시 되돌아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는 내가 자란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 잃어먹고 살아가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눈을 뜨고 좋은 것들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또 배경 가운데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놀랍게 낮춰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교만해졌을 때 아,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해주셨지.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떠나 있다니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낮춰주시고 므낫세가 자기가 바벨론을 끌려가서 거기서 비로소 아,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 유다의 역사상에 가장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세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눈먼 새 왕에 관해서 우리들이 읽어보면서 우리들 자신의 영안을 검사해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이 새 왕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람 왕은 유산에 대해서 눈이 먼 왕입니다. 경건의 유산, 우리들의 부모들이 물려준 우리들의 앞선 경건한 장로들이 인도자들이 물려준 이런 어떤 경건의 유산에 대해서 눈이 먼 왕이었고 우시아 왕은 역할에 대해서 눈이 먼 왕이었어요. 므낫세 왕은 역사에 대해서 눈이 먼 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 개인에 대해서 나의 영안이 참 밝은가 아니면 내가 영안이 멀었나 경건한 유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하나님이 주신 이 역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셨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우리 한번 이 세 왕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들이 이런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이 되기를 서로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